자, 금방 사례식하게 자기소개하는 친구 본격할게요. 준비 시작. 어깨동무 어린이집 7탄 박동호야. 어깨동무 어린이집 박동호야. 발음을 똑똑똑히 해봐. 똑똑히 웃지 말고 똑똑히 해봐봐. 어깨동무 어린이집에서 갈까요? 네, 알았어요. 어깨동무 어린이집 7살. 딴 데 오지 마, 여기 앞에 봐. 애들이 올라가도 좀 힘들다. 서울 여정, 영도초등학교 3학년 3반 김현우입니다. 어, 3학년? 어, 연애 쉬고 있어요? 아니요. 아, 2학년 때는 있었지? 아니요. 1학년 때는? 친구 없을 것 같아. 공부에 굉장히 했는데. 3학년이야? 어, 친구야. 인사해. 박수 한번. 어. 이게 동심입니다. 우리 같은 나이 때 있으면 좀 인사 좀 하시고. 자, 친구들하고 봤지? 자, 준비 시작! 저는 서울 영도초등학교 3학년 6반 정우성입니다. 진짜 정우성? 진짜 정우성이? 알아요. 아, 아는 사람이에요? 몇 반이야? 네? 몇 반? 6반이요. 아니, 네가 몇 반이야? 아, 3반이요. 3반이고, 너는? 6반이요. 오늘 처음 봤어? 아니요. 언제부터 친구예요? 네. 아, 둘이 친구야? 네. 몇 학년 때 같은 반? 그, 같은 반은 없었는데, 밖에서 놀다가 같은 친구 됐어요. 사회 친구입니다, 사회 친구. 사회에서 만난 친구. 알았어, 3학년이 많고요. 어우,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이야, 옆에는 정우성. 안경 벗는다. 카메라 클로즈. 야, 클로즈. 어, 초롱초롱한 눈망울 옷도 벗고 해맑게 웃는 미소. 하지만 지금 교정 중이라 입을 벌려 웃을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 어, 좋아. 안경을 왜 벗었어? 그냥요. 아, 다시 뜯어야 되네. 벗어. 벗을게요. 자, 자기소개 시작! 저는 영도초등학교 3학년 6반 이지호입니다. 같은 반이요? 네. 너도 얘 알아요? 네. 너도 얘 알고? 네. 서로 알아요? 서로 사회에서 만난 친구? 네. 네, 친구 셋이면 딱 좋은 거야. 더 이상 친구 만들지 마. 친구 많으면 다 필요 없다. 딱 둘만 있으면 돼. 어, 우리 마지막에 나는 네, 잠시만 뭐 할 말 있으세요? 네. 사실은 1, 2학년 때 여자친구 있었습니다. 얘는 없었는데 얘는 있었네. 어, 1, 2학년 때는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요. 성화도 얘기해. 여자친구 1, 2학년 때 그럼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어떻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게 아니라 같은 반이 아니어서 지금 말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멀다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 영어로 뭐지? 마인드 뭐 아, 그 있잖아 영어로 하여튼가 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친구하고 다시 같은 반이 된다면 사귈 의향은 있으세요? 별로요. 우성, 정우성은 여자친구 있어요? 글쎄요, 저도 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잘하고 있고요. 마지막 친구. 저는 영도초등학교 1학년 2반 백정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 영도초등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 안 물어볼게요. 여자친구 안 물어볼게요. 여자친구 있어! 자, 먼저 1등 1호 브라보다 조태영 단장님께서 우리 두 선수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드리고. 이야, 오늘 선수 오늘 풀어놓나? 아우, 그냥! 그중 날씨 아주 시원했어. 아우,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조태란 단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오늘 선수 잠깐 나이트 선수 한번 좀. 네, 나이트 선수. 아, 에, 하이, 하이. 아, 빠이! 아, 빠이! 투데이 윈! You're right. I'm not! Go on, Kesha! What? 자,
오늘도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나의 선수 매번 올라올 때마다 항상 유머스러운 모습 그리고 팬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Hey, like you. Hey, sexy. You smile. Thank you. You handsome boy. Thank you. 팬들 모두 you handsome guy. 유스마일 팬들 해피. 이거 유스마일 하면 팬들이 해피해. 이제 아 오케이, I'm happy. 이렇게 입고 있잖아. 자 오늘 나이트 선수 비가 오는 와중에도 더운 날씨에도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나이트 선수만의 그 실점 이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Today's game. Oh, yeah. He had some trouble. Yeah. Right on. Just kept on throwing sinkers. What did they swing at him? Sinker 좀 많이 던져서 타자들이 스윙을 좀 많이 하게끔 이동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한 말씀 들었어. 오늘 6월 MVP까지 돼서 워밍 올라오느라고 시상식은 못했지만 just try to conserve myself a little bit. I mean, I like to come out here early and do my running, things like that. But, I mean, it gets hot, but you just kind of get through it. Try to stay strong. 무조건 좋아. 에이프리킹 방. 야구장 일찍 나와서 운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덥지만은 시즌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잠시만요. 우리 사인볼 좀 잠깐 보내. 사인. 네.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거 사인 하시고. Hey boy. Hey boy. 빨려. 여기도 사인 플리즈. 라이트. 라이트. 여기도 사인 플리즈. Hey. 라이트. 여기도 사인 플리즈. 아바스타 싫어? 여기도 사인 플리즈. 빨리. 여기도 사인 플리즈. 볼 나한테 주고. 네. 나이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 팬이에요. 네. 자 이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윤 선수와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고. 오윤 선수 딱 처음에 프로필 뛰면은 생겨진 거포 본능. 이제 깨어나다. 오늘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못 한번 벗어주세요. 먼저 수상 소감 말하기 전에 순 선수 수상 소감 말하기 전에 팬들이 원해서 모자 살짝만 이렇게 주고 쌩을 야구 선수에게 모자란 쌩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팬들에게 처음 올라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날씨도 많이 안 좋았는데 야구장 찾아서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103년이라는 가뭄이라서 비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쉬는 날도 없었고 또 원정 갔다 오느라고 많이 지쳐있을 텐데 오늘 막 비가 경기 전에 많이 내렸습니다. 솔직하게 우천으로 취소가 됐어 좀 쉬었으면 했는지 아니면은 오늘 어떻게든 경기를 해서 투런 홈런을 예감하셨는지. 솔직히 여기 얘기하면 좀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으니까 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비가 그칠 정도 돼서 또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윤 선수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윤 선수도 우리 미래의 히어로즈 팬에게 사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리 몸무게. 예, 여기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귀여워. 2만 마지막으로 꼬마 친구들이니까 다 와 빨리 와 빨리. 사인 받아.
사인도 받고 기념처럼 Hey, please, sorry, night, take a picture, 단체. Okay. 단체. 많이 한국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예, 미국식 모습입니다. 그 흑인들이 오는 모습이죠. 아, 죄송합니다. 개그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 한번 빨리 앞에서 빨리. 엄마 아빠가 다 찍고 있단 말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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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영도 초등학교 빨리 보고. 영도 초등학교. 여자친구도 없는 게. 너 여기서 여기. 어깨동무의 집. 어깨동무 어린이집 여기서. 자, 사진 한번 하고요. 자, 또 오늘 궂은 날씨에 시합하신 분들 수고하신 우리 나이트와 오윤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 이만해서 우리 나이트 오윤 선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승리로부터 볼 수 있도록 우리 두 선수에게 경의 박수와 응원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 여기 올라온 적이 처음이었는데 아저씨 올라오면 뭐 그 TV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사인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아, 거기 올라온 적이 처음인데 올라와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선수들 사인도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야구장 자주 와요? 네. 원래 자주 와요? 목요일 날 또 올 거예요. 목요일 또 올까요? 네. 야구장에 와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고 또 이런 선수들이 사인을 받으니까 이런 우리 넥센 선수들이 되게 자랑스러워요.